네,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이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 네, 촛불, 이번 주 다가오는 토요일 날, 네, 그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 집회가 이제 대검찰청 앞에서 이제 열리죠. 아, 아무래도 이제 저번 주에는 3만 명 정도 모였고, 이번 주에는 정말, 특히 이번 주에는 월요일 날그 조국 장관님 집을 압수수색 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를 어떻게 전세 버스를 이용해 가지고 하게 됐는데, 정말 하루 만에 버스가 2대 이상 차고 지금 4대 정도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4대도 부족할 정도로 꽉 찼습니다. 4대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고 신청이 오고 있거든요. 우선은 지금 4대에서 마감을 했지만, 제 생각에 지금 그냥 기차나 일반 저 고속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대구에서. 이 대구라는 도시에서 이 정도라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정말 이렇게 심하구나. 참을 대로 참았다는 거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왜 그런 사기를 적당히 치라고 말이야, 정말. 자한당이나 그 뉴라이트 그 매국노 집단들, 검찰 떡검들 사기도 좀 적당히 치라고. 왜 대놓고 쳐가지고 사람 씨 진짜 화딱지나게 만드는 거야 정말. 아,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인원은 지금 11시에 출발을 할 예정이고, 또 이제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드디어 이제 대구에서도 정치검찰 척결을 위한, 검찰개혁을 위한 촛불, 대구 시민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촛불 집회는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이, 어떠한 시민 단체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기존에 대구 시내에서 주말마다 지금 일제 불매운동 1인 시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단체도 아니고 어떤 관련된 그런 것도 섞여 있지도 않고 당원이 아니신 분도 계시고, 그분들이 모여가지고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해서 지금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다고 그러고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저도 참여할 예정이고, 예, 만약에 서울을 못 가시더라도 이 금요일날 집회에 참석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토요일날, 아, 정말 모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근데 토요일날 진짜 다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부득이한 경우, 일 때문에 못 가거나 집안 사정으로 못 가시는 분들은 시간이 되시면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현수막 관련해서도, 네, 드디어 이제 걸었고, 네, 이런 현수막 자꾸 걸어야 돼요. 왜냐면 가짜 뉴스 같은 거 자한당 그 인간들 계속 걸어요, 현수막. 계속 걸고, 우리 그 대한민국당 그 우리공화당 그 뉴라이트, 아니 매국노 집단들, 그 쓰레기 집단들은 항상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계속 걸어요. 예. 항상 걸거든요. 신고해서 계속 걸어요, 그냥. 올바른 팩트를 알려주는 건데요, 뭐. 이거 뭐가 잘못됐어? 자, 일왕 생일 파티, 자위대 국내 상륙 허용했잖아요. 네. 자한당 어느 나라 사람인가요? 네. 대구 분들이 이렇게 깨어있고 이런 거에 대한 분노를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예, 현수막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전국에서, 예, 근거 없는 거짓 뉴스로 국민들 그만 속이고 출근 일좀 해라. 진짜 1,400만 원 월급 받는 그 인간들, 월급 못 받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수두룩 빽빽인데, 진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대구 시민들이 그동안 대구 시민들 얼마나 이용당했습니까, 진짜. 예? 생각만 해보십시오. 맨날 대구야. 맨날 서문시장이고 와갖고 시부리 샀고, 진짜. 그 인간들, 이제 그만 사기치고, 진짜. 제대로 된 정신차려. 그래야지 대구가 삽니다. 27년간 경제 꼴찌된 대구가. 예? 이번에 지방선거 되고 나서 민주당에서 반반으로, 거의 과반수로 반반으로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구시 의회가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간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거 아십니까, 진짜?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간 적이 없었어. 어떻게 대구에서 일제 불매, 일제 상품, 그, 금지를 위한 법안 발의까지 했었어요. 시의회 시 법안 발의.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대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예? 그동안 국민 세금들, 시민들 세금들 다 헤쳐먹고 맨날 시청 짓는다, 뭐 짓는다 해가지고 다, 돈다 빼먹는 맨날 도로 깔고 이제 그만 서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구 젊은이들 다 빠져나가지. 아, 네. 대구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구도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전국에서 자꾸 조국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가 워낙 판을 치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근데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관심 쓸수 없거나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진짜 속거든요. 뉴스 보면 모든 뉴스가 다 극하고 있으니까 속는 거야. 근데 국정 지지율이 하락되고 있는 이 전국에서 와중에 대구 경북은 국정 지지율이 올랐어요, 오히려. 그리고 한국당이 하락했어요. 어쩌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자한당이 텃밭인 이 시민들이 오히려 계속 이런 짓거리를 보니까 화가 난 거야, 그냥. 화가 나가지고 오히려 더 일반적인 정치를 모르는 신보다 더 깨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반사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게그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 티켓은 오히려 올랐다는 게 저는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항상 대구는 바닥이었거든요. 항상. 항상 바닥이었어요. 근데 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그 자체만으로도 이거는 엄청나게 뭔가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네. 그동안 많이 이용해 먹었잖아요. 솔직히. 아, 얼마나 속았습니까? 자, 그런데도 어떻게 버텨보려고 또 숨어서 그냥 닥치고 조용히 그냥 고개 숙여가지고 숨어서 살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해. 네? 이제 또 이제 대구 경북에서 드러내놓고 썩은 매국노들이 또 드러내기 시작했네요. 또 자칭 지식인이라면서 똥 싸는 것들. 네. 대구 경북 교수 올린 조국 사태 선언 235명 정도 했다고 합니다. 국채 보상공으로 됐네요. 문재인 대통령 사과하라 조국을 파면하고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씨. 국민 앞에 사과하라. 뭘 국민 앞에 사과해? 개 같은 소리 해.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거의 보수도 아니잖아요. 이게 뭔 보수야? 매국노 새끼들이지 그냥. 보수 성향이겠지. 보수 성향도 아니잖아. 친일 매국노 성향이겠지. 친일 매국노. 자,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평화뉴스 신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명단. 대구 경북 각계 인사 시국선은 좋아하고 있네. 자, 대구대, 경북대, 영남대. 뭐쫙다 했네요. 경북대. 와, 내 경북대 나왔는데 쪽팔려 죽겠다, 진짜. 당신들 이름 기억할게. 어? 진짜 쪽팔려 죽겠다. 전부 자한당 인간들이겠지? 계명대도 있고, 대구대. 네, 맞네요. 전 계명대 교수, 뭐, 나이도 드셔갖고, 사이버대, 경북대, 명예 교수, 명예는 다 퇴직하셨잖아요, 전부. 아닌가?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언론계. 매일신문, 역시 매일신문, 대구일보, 매일신문, 전 대구 MBC 국장, 전. 자, 전 대구일보, 자, 다 전이네.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는 매일신문이 대구의 조선일보입니다, 거의. 네. 지금은 대구 MBC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 그래서 전이겠죠. 네. 이 사람들. 법조계. 변호사 김태하. 혹시 뭐 내가 못, 이 인구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서석구 이런 인간 없나? 자, 의료계 의사들. 자, 이런 의사 병원에는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매국노들 돈 벌어줄 필요 없습니다. 자, 불매운동 합시다. 교육계 학원 원장도 있네요. 네, 이런 이름, 네. 학원 원장. 자, 문학에도. 자, 불매운동 합시다. 진짜 정말. 네, 이런 사람들 불매운동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네, 저는 가까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와, 대구 연세공단. 대구의 염색공단이 망했어요. 대구가 패션도시가. 완전히. 이진훈, 역시 이진훈. 나라 다 팔아먹는 인간들 다 모였네, 진짜. 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진짜. 자, 이 명단 기억해둬야 됩니다, 정말. 네, 제가 기억해놓겠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대구에는 여전히 매주 주말마다 1인 시위를 하시는 시민분들이 조국 수호, 조국 검찰 개혁을 위한 피켓도 같이 드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교수 성명 4,700명이 넘었습니다. 네, 4,700명 안에 경북대, 영남대, 계명대도 교수님들도 지역 교수님들, 대구에 있는 교수님들도 네, 동참을 하셨습니다. 네. 그 내용된 그 인터뷰도 있고요. 네, 영남대 검찰 개혁의 조언을 지지한다. 네, 정치와 무관하게 개혁을 위한 양심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정치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십시오. 한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자기 권한을 남용해가지고 한다는 건 이거는 이념이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뭔데 도대체 해임하라 하는데 도대체. 그러니까 자한당의 삭발하는 거 똑같은 것들이지 지금. 아 열불나네 진짜 씨. 자 오늘 보십시오. 오늘 중앙일보. 중앙일보. 이 중앙이 이거 종양일보 이 개레기들 진짜 씨. 어떻게 그 당일날 조국 장관이 따님 생일이었는데 그때 케이크 들고 들어가는 이 사진을 또 몰래 찍었어요 뒤에서. 이제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누가 찍 김태호? 야 김태호니 똥 싸는 것부터 해가 오줌 싸는 거 옷 벗고 화 샤워하는 것부터 하나하나 다 찍어볼까 진짜. 어? 어때 어디서 이런 걸 기사거리를 실어? 이 더러운 기레기들 명단 무조건 다 저장해놔가지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인간들 기자 생활 다시는 못해먹게 해야 됩니다. 진짜. 자 네 좀 오늘 좀 빨리 가겠습니다. 지겨워하시길래.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아 대구에서도 일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보수라고 생각해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이 헌법 정신을 위배하는 이 자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보수이십니다. 어디 지금, 자기들이 보수라 계산하면서 오른쪽에 그 뜯긴기도 갖고 진짜 태극기 들고 쳐들고 앉아있어, 진짜. 보수도 아닌 매국노들이. 다시 차지해야죠, 그 자리. 이거 따대고, 진짜, 씨. 자, 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시면 지금 분노하신 이거를 그대로 행동에 옮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 생각에는 국정농단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국정농단은 자신의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웠습니다. 네. 그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이용해 먹었죠. 국가기관을 이용했죠. 사기 사익으로. 네. 막 뇌물 받고 국가기관 이용해가 자기들끼리 막 정경 유착하고 권력 유착하고 경제 유착하고 별짓 다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막 움직이고 물론 그 자체가 정부의 기관의 자체를 마음대로 권력 남용했다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의 권력 남용은 1년에 지금 국정농단 이후에 국정농단 전 이명박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있었던 양승태 사법부와 지금 정치검찰의 그때 행태를 잘 보시면 그때 검찰이 수사했던 내용을 다시 돌이켜보면 이 자체가 완전한 민주주의 파괴뿐만 아니라 검찰 자체가 완전히 죽어 있었던 거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이 그냥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었던 거예요. 민주주의의 헌법 안에서 움직이는 진정한 검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장 큰 권력기관 중에 한 권력기관이 지금 검찰 아닙니까?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는 국정농단의 이상이거든요. 이 검찰 이 인간들이 그 권력을 어디에 쓸지 모릅니다. 네 어떻게 할지 몰라요. 우리는 그 형장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지금 언론도 똑같고 언론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 1년 상황에 완전히 분노하셔야 되고 그 분노를 완전히 행동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2의 촛불혁명을 일으키자는 거고 촛불을 전국화해서 이번 주는 정말 서울에 모두 집중해야 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변할 때까지 촛불의 전국화를 시작해야 되고 모두가 분노하셔야 되고
국정농단 이상의 촛불을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 및 그때 검찰 조사, 검사와의 대화, 그 정치 검찰에 의해 희생당한 그 일련의 사태를 보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어찌 그렇게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그렇게 죽음까지 내모는 그 상황, 우리는 그때를 기억한다면, 그때 분노를 아직도, 그 트라우마와 상처를 기억하신다면 지금 더 드려야 됩니다. 네, 이것들이 정신을, 이것들이 진짜 미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우리들이 그때 분노했다는 거를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뻔뻔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까 일베나 자한당이나 유라이트 맥노, 네, 자신 지식인이라는 그 일본에 돈 받는 그 쓰레기들, 그리고 부패 기독교 한기총, 정광훈, 그 쓰레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짓걸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완전히 만만하게 보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분명히 촛불 크게 일으켜야 되고,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검찰 조사를 다시 재조명 해봐야 됩니다. 네, 검찰 조사를 재조명 한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직까지도 조사를 안 하고 미루고 있는 게 하면 있는가 하면 완전히 졸속으로 하루도 안 돼가지고 바로 털어버리는 경우도 있었고, 지금 조국 장관 그 압수수색 같은 경우도 하루 전날에 이미 신문 기사가 떴어요. 그런데 세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자세히 꼼꼼하게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의 간첩 조작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 대구에 있는 그 구미 아사히글라스 같은 경우도 조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일본 기업을 계속 밀어주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것도 그렇고 꼭 윤리해봐야 됩니다. 아사히글라스 사건. 그리고 김학의 고위공직자 성폭력 사건입니다, 이거. 네, 완전히 집단 성폭행 사건. 그리고 조선 방시 사건. 저는 고 장자연님 말을 입에 오르기 싫습니다. 조선 방시. 네. 누군지 아시죠? 방시 일가. 더러운 집안 사건. 그 다음에 지금의 김경수 의원, 김경수 도지사님까지. 지금 뭐 억울한 분 많으시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분들 다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부패사법부도 같은 놈들입니다. 네, 제가 작년에 그 조선의열단 분들하고 그 대법원인가요? 그 법원 앞에서 양승태 그 적폐 관련해서 그 초심님은 그 농성하시고, 네, 천막 지어서 농성하시고 단식 투쟁까지 하시고, 그 뜨거운 여름날 엄청나게 더웠거든요, 진짜. 그때 몇 번 올라왔어요, 이제 부산에 형님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인간들은 집회에도 뻔뻔해요. 물론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잘 이슈 받지 않았지만, 근데 뭐 많이 오시긴 하셨어요. 오신 적도 많았었고 언론에 실지도 않았거니와 진짜 뻔뻔해. 이명박 구속 집회 같은 경우는 했을 때 그래도 언론에 조금 뜨기는 떴거든요. 그때 사람도 많이 모였지만 이 양승태 이 적폐 판사 이거 집회는 인간들이 뻔뻔해. 아랑곳하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그냥 그냥 기각대포 다 기각대 막 미친 거야 완전히. 신경도 안 써. 콧방귀도 안 껴. 너희들 그래 봐라. 너희들 개돼지 뭐. 너희들 완전 인간을 취급도 안 하는 거야. 시민들을. 똑같아. 검사도 또 검찰청도 똑같아. 저 판사랑. 지금 압수수색도 판사가 낸 거 아닙니까? 그 송일국 그 마누라라는 그 사람. 참 독립군의 참 집안일은 그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쪽팔린다. 자녀들 보기 얼굴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정말. 진짜 인간이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진짜. 언론에도 나오고 하셨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검찰개혁과 같이 사법부도 개혁한다고 같이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같이 처단해야 됩니다, 지금.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지만,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상경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꽉 차서
지금 조금 인원이 좀 빠지면 대기자들을 제가 하긴 할 생각이고, 혹시라도 우리 괜찮다, 우리 그래도 나 우리 진짜 버스 하면 또 하고 싶다. 지금 저는 4대까지는 진짜 컨트롤이 안 돼갖고 한 대라도 더 하고 싶다, 우리끼리 딱한 대라도 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전세버스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저한테 뭐또 댓글 남기시거나 하시면 대구 안에서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뭐 연락처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많이 올라갈수록 좋잖아요. 그리고 비용이 싸거든요. KTX 이런 거는 타고 가면 그 한번 올라가는데 4만 원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8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많이 줘도 4만 원이고, 그리고 바로 내려주고 그 자리에서 4만 원이고, 또 조금 많이 가면 3만 원 정도까지 깎을 수 있거든요. 마음 맞는 사람과 같이 간다니까 또 그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아, 금요일 날또 촛불 들고 뵙겠습니다.